타임즈. 아이바네즈 오연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연. 지난 시간에 이어 오연입니다. 1340이었죠? 지난 시간에. 네. 1340은 승채 씨 여전히 아름다운 아니 여전히 사랑스러운 네, 여전히 아름다운지가 바로 나오네. 네. 네, 여전히 사랑스러운 베이스. 저는 이제 먹거리가 많은 그런 임금님 밥상 같다고 해서 수라 어떻게든 SR로 엮어보겠다는 이 끊임없는 의지. 이제는 겹쳐도 모를 것 같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최대한 안 겹치게 하려고 이상한 것들을 뽑아내고 있는데 네, 수라였습니다. 수라. 82점 나왔어요. 오늘 5현은 보통 5현이 한 1점씩 더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5현이 덜 나오는 경우보다는 조금씩 더 나오는 게 좀 흔했죠. 그래서 오늘도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걱정되는 건 지난 시간에 이제 베이스 쪽이 워낙에 증폭이 많이 되는 그런 EQ 특성을 갖고 있어서 저음에서 이렇게 딱 올렸을 때 그 마지막에 좀 벌벌벌벌 거리는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미들이랑 트레블 같은 경우에는 꽤나 준수하게 EQ가 먹는 편인데 이 저음에서 너무 과하게 먹는다면 이 5현에서는 이게 살짝 독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밸런스를 잘 잡을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오늘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700이래. 오, 와우, 요새 와우. 하도 막 그 기타들 비싼 것들 많이 보니까 앞자리를 읽을 때 근데 이게 멘탈이 비싼 기타 사더니 이거 너무 너무 아니 저 싸게 샀잖아요 비싼 기타를. 어, 이거 179만 9천원입니다. 1700 아니에요. 거기에 익숙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아니야. 오늘 또 이따가 또 우리 한 돈 1000짜리 할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지금 네, 실수를 했습니다. 네, 179만 9천원이었고 오늘은 188만 9천원. 네. 가격이 5현값만큼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네, 가격은 188만 9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13cm, 1cm 더 큽니다. 네. 무게 3.98kg, 두께는 38mm, 12프레트 뒷둘레는 83mm. 탑은 애쉬의 빵약빵약 탑이 올라가 있죠. 바디는 아프리카 마호가니 바디. 요건 다 동일한데 이제 탑이 달라요. 그 그죠. 1100, 1300, 1600. 1100은 탑이 없고 1300은 지금 애쉬의 빵야빵야. 물론 1345, 1340, 1345 한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1600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탑이 올라가 있었죠. 네. 네. 넥은 5피스 빵야빵야 퍼프러트. 자신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빵퍼빵퍼빵 발음도 안 돼. 빵퍼빵퍼빵 네. 티타늄 트러스로도 들어가 있고요. 고토의 머신 헤드 너트는 그라프텍의 블랙터스크 XL 너트 45mm입니다. 바운드 빵야빵야 프렛보드에 아발론 오버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지팡이 일반 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864mm입니다. 23 미디엄 프렛의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 들어가 있어요. 픽업은 뭐 1100부터 1600까지 다 동일했죠. 노드 스트랜드의 빅싱글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쯤 되면 믿고 쓰는 거죠? 그죠. 그냥 뭐 노드 스트랜드와 SR은 그냥 정말 믿음의 조합. 뭐 의뢰 좋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EQ가 EQ 바이패스 스위치와 함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패시브에서는 트래블 팟으로 톤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3웨이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가 있어서 250, 450, 700으로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잡아서 미드를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브릿지는 MR5S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패시브 상태고요. 톤은 다 올린 상태에서 픽업 두 개입니다. 네, 앞에 픽업이고 톤 다 올린 상태입니다. 밸런스 깔끔하네요. 와우. 전혀 야.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뒤에 픽업입니다. 네, 톤 다 내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앞에 픽업입니다. 뒤에 픽업입니다. 네, 액티브 상태에서 픽업 두 개입니다. 무거운 느낌 별로
안 되네요. 잘 정리정돈했습니다. 지금 액티브 두 개인데 이게 지금 두 개 같이 한 거거든요. 네. 이따가 뭐 베이스 올려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뭐 아주 좋습니다. 밸런스. 네, 앞에 픽업입니다. 야, 앞에 픽업 느낌은 야 진짜 좋네. 뒤에 픽업입니다. 네. 오히려 막 사현보다 그 뭐 더 거대해지고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네, 이제 결전의 순간이 왔죠. 네, EQ, 이제 올려 네, EQ 한번 네, EQ. 얼마나 벌벌거릴 것인가. 이게 지금 기본 중립이거든요. 오, 다 올린 거고요. 좀 약하게 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뭐 막 난리 나는 밸런스가 아니네요. 그죠? 괜찮아요. 네. 오, 멋있다. 오. 멋있는 점이에요. 오, 괜찮아. 오. 괜찮아. 다 올렸는데. 밸런스 좋아요. 네. 걱정을 바로 불식시키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네, 베이스 다 내리고. 네. 기둥뿌리가 뽑히는구만 얘도. 네, 대들보가 날아갔어요. 귀엽다. 이거 좀 장난감 같네. 이게 뭐야 이거? 기타 같네 저렇게 치니까. 네, 미들 다 올리고 네 250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450. 네, 700. 700부터 빼볼게요. 네, 700부터 빼보겠습니다. 450. 네, 250. 미들을 막 좀 주의해서 빼셔야 되겠어요. 미들 다 빠 250 같은 데서 다 빼버리면 베이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하이 다 올린 상태에서 들어보겠습니다. 하이가 준수해. 막 너무 시끄럽거나 쏘거나 하지 않고 존재감 좀 필요할 때 하이 조금씩 올려주는 것만으로 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컴프 걸린 것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칠 때 대화를 해도 막 악기가 치고 나오는 그런 느낌은 네네 지금 되게 깔끔하네. 근데 여기 미들이랑 과하지 않게 로우는 조금 과한데 오현도 들어줄 만했습니다. 그러게요. 되게 멋진 점이었어요. 아주 좋네요. 자 그럼 슬랩. 네. 슬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액티브 상태고요. EQ는 플랫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 디폴트 상태의 사운드가 굉장히 깔끔하고 밸런스가 좋습니다. 네, 패시브 슬램입니다. 네. 훌륭한 오연 밸런스였습니다. 오. 좋아요. 자, 그럼 바로 반주 문쳐서 들어볼게요. 야, 장난 아니네. 시야. 네. 리드미컬. 아이 신난다. 야. 밸런스가 좋으니까 이런 쫄깃한 리듬에 아주 뭐랄까 적당하게 잘 묻어나는 사운드를 보여줬습니다. 좋네요. 자 이번에는 D로 1564 네. 한번 진행해볼게요.
잘 들었습니다. 야, 코가 오래 가네. 지금 오연에서 올린 거예요? 아니요, 여기요. 아, 사연에서 올린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근데 오연도 아주 길어요. 네. 네. 짧겠어, 얘가? 얘는 짧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와. 좋습니다. 승채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 평은 사운드와 디자인이 수려하다. 네, 수려하다. SI 수려. 네. 제가 옛날에 수려 한번 한 적이 있을 텐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승재 씨가 또 하시니까 이건 리뉴얼하는 네. 걸로 수려. 네. 네, 저는 뭐 지난 시간에 수라였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느낌인데 이제 뭐 오현이니까 수라 리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이 오늘따라 식욕이 네. 좀 많아. 그래서 좀 한 그릇 더 먹고 싶은 거야. 좋네. 바로 해볼게요. 스카드.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네요. 사운드만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네. 승채 씨 사운드 31, 가성비 18, 편의성 좋아요, 17, 오연, 네. 디자인 18, 총점 84.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2 해서 평균 83. 아주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뭐 SR은 네. 뭐 100만 원대가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82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83점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요렇게 오늘은 또 1300대에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 내쉬가 나옵니다. 와우. 내쉬가 최근에 기타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요? 왜냐면은 다른 악기들이 이제 브랜드가 브랜드별로 가격 상승폭이 다 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내쉬가 거의 제자리에 있는 편이야. 요새 가격이 제일 안 오른 거야. 계산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쉬가 비싸다. 그러니까 비싸다는 느낌이 좀 있었지. 왜냐하면 펜더 커스텀샵 모델들이 뭐 한 500? 막 이렇게 할 때 500인데 이거 400이야? 내쉬나 브랜드도 잘 모르는데 약간 이런 맞아.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쉬 브랜드 인지도도 올라갔잖아요. 근데 커스텀샵에서 막 700, 800 막 이런데 얘는 막 360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진짜 싼 거 같은 거야 이게. 회사의 아이콘이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다른 애들이 너무 오르니까 반사 이익을 받아가지고 요즘 점수가 더 좋게 나와요. 왜냐면 가성비가 막 올라가는 거야. 가성비 점수가.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내쉬가 어떻게 됐냐면은 기어타임스 그 탑스쿼드 있잖아요. 탑10에 네. 최상위가 다 내쉬야. 아... 우리 베이스도 하나 있었잖아. 이게 맞아요, 맞아요. 볼게요. 어떻게 됐나? 그 JB 그건가? 응. 지금 1위가 일단 내쉬예요. 내쉬 SO7 험싱싱 모델이 88.33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3위가 우리 했던 JB5 헤비에이지 87. 맞아, 맞아. 그다음에 4위가 S63 험싱싱 86.67. 이것도 뭐냐면은 S63이랑 SO7 중에 85점 넘은 모델들이 완전 수두룩 빽빽인데 얘네들 다 날린 거예요. 대표 모델 하나씩만 올려놓는다고. 만약에 그거 다 올렸으면 지금 탑에 한 6개 7개가 내쉬야. 내쉬 리뷰야. 그럼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지상과제는 내쉬 끌어내리기예요. 자, 다음 시간에 JB5입니다. JB5 Extra Light Aged.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JB5가 있잖아. 그렇죠. JB5 헤비 에이지드가 87이었는데 얘 라이트 에이지드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87이 넘게 나온다 라고 하면 3위가 교체되고 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 86이 나온다 그러면 그 점수를 바꿔도 탑에 못, 여기 스쿼드에 못 들어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게 있으니까 오케이.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엑스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내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